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허재성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후삼국의 성립과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 공부해 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고려가 후삼국을 어떻게 통일하는지 그 통일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성립부터 보실 텐데요. 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성립 배경에는 바로 궁예의 실정이 있었죠. 여기서 실정이란 궁예가 자기가 밀흑불임을 내세워서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밀흑사상, 관심법. 이 관심법이라는 게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 신하들도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억압적으로 통치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부인과 아들까지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궁예의 실정으로 인해서 태봉의 신하들이 더 이상 저 왕을 놔두면 이 나라는 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당시 시중이었던 왕건을 국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신하들이 복지겸, 신순겸, 홍유, 배영경 이 네 명을 필두로 한 신하들과 더불어 여러 신하들이 왕건을 국왕으로 추대한다 라는 것이죠. 자, 918년에 고려 국호를 고려로 고치고 이후 송악, 오늘날 개성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919년입니다. 자, 고려가 건국되고 난 뒤 이제 한반도의 패권은 바로 견원의 후백제와 왕건의 고려가 쥐고 있었죠. 이 둘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원 대 왕건. 여기서 신라가 있긴 한데 신라는 자기 살기도 바빴어요. 겨우 금성, 서라벌만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견원과 왕건, 이 두 왕과 두 나라, 이제 고려와 후백제가 벌이는 전쟁, 이런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전쟁 이후 벌어졌던 여러 사건들, 그리고 어떻게 후백제가 고려한테 멸망당하느냐,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견원.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후백제당 견원. 자, 못 살겠다 갈아엎어보자. 굉장히 적대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죠. 바로 신라 억압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이자왕의 원한. 신라의 복수. 자, 여기서 일본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백제 계승 이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 견원하고 이장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뭐 후손도 아니고 단순히 견원은 이 전라도 충청도에 남아있는 일반 백성들의 백제 계승 이식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신라에 복수하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정책이. 자, 그리고 2번 영토 확장, 국방 강화. 자, 후백제는 솔직히 고려보다 군사력이 강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적어도 고창 전투 이전까지는. 하지만 고창 전투 이후부터는 고려의 국방력이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세계 속의 백제, 외교 강국. 왜냐, 이때 후백제는 중국의 여러 나라와 교류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4번 신서남 해양지대, 해양시대. 자, 수군이 강했어요. 수군이 강했고 그 해양 기술이 우수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왕건, 호족이 나라야 나라 경제가 산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족 우대 정책입니다. 자, 후백제의 견원은 호족들을 굉장히 억압했던 반면 왕건은 호족을 포섭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게 고려를 건국하는데 가장 큰 밑받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번 보시면은 칠신라 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후 고구려를 건국했던 궁예는 신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죠? 네, 그쵸. 억압적, 적대적인 정책을 펼친 반면에 왕건은 즉위한 이후 신라에 대해 약간 좀 친근하게 대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반타군에 의해서 결국 나중에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항복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2번 민생안정 생감면. 자, 조세를 10분의 1까지 낮추게 됩니다. 자,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고, 3번 기부호족 우대. 자, 호족 우대 정책, 호족 포섭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들에게 항복해온 호족들을 굉장히 우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 또한 중국으로부터 고려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자, 후삼국의 통일 과정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다시피 고려는 신라 친선 관계를 맺게 되고 후백제와 대립하는 구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후백제와 고려가 이렇게 맞붙은 전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전투를 다 알 수는 없고, 자, 대표적인 전투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산 전투에서 고려의 패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때 고려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돼요. 왕건도 죽을 뻔하고, 이때 왕건의 아우였던 신승경이 왕건을 대신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산을 8명의 장수가 전사했다고 해서 팔공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이후 공산 전투 이후부터는 후백제가 약간 우위에 서게 돼요. 하지만 고창 전투, 오늘날 안동이죠. 이 고창 전투에서 고려가 대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고려가 좀 더 우위에 서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고창 전투에서 유래했던 놀이가 바로 안동 차전 놀이입니다. 자, 뒤에 그림 보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산 전투 한번 보실 텐데요. 후백제의 공격을 받은 신라를 돕기 위해 이동하던 왕건이 후백제군과 공산, 오늘날 대구에서 벌인 전투인데요. 자, 일단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견원이 먼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킵니다. 자, 대야성이 어디냐? 바로 신라 요충지거든요. 이 대야성이 함락당하면 바로 금산까지는 바로예요. 경주, 오늘날 경주. 자, 이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파죽지세로 금산까지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 견원이 쳐들어올 때까지 신라 이때왕이 55대 왕이었던 경혜왕인데요. 쳐들어온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포석정, 우리 포석정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포석정에서 술 먹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견원한테 잡혀서 자결을 강요받습니다. 결국 자살을 하게 되죠. 이때 설아벌을 백제군이 장악을 하게 되고, 견원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꼭두각시로. 자, 이에 고려는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왕건이 직접 신승경, 김낙 등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과 함께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공산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에 빠져요. 백제군의 함정에 빠집니다. 자, 산 속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완전히 백제군한테 포위가 되게 되죠. 이때 왕건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왕건의 아우였던 신승겸이 자신이 왕건의 위복을 입고 대신 죽게 됩니다. 이때 왕건은 간신히 살아남아요. 간신히 살아남고 1만 명의 군사들은 모두 더 전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견원이 왕건을 잡지 못한 것을 한탄스럽게 여기면서 결국 퇴각을 하게 되는데, 이후 왕건은 어떻게 해서 뭐 어찌저찌 해서 군사를 수습해서 개성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위해 죽은 8명의 장수들을 묘향에 배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8명의 장군이 이 공산에서 전사했다고 해서 오늘날 팔공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연히 이 전투는 고려가 대패를 하게 되죠. 자, 아까도 설명을 했다시피 이 전투 이후 후백제가 약간 우위에 서게 됩니다. 자, 이것은 신승겸이 왕건의 옷을 대신 입고, 왕복이죠, 왕의 옷을 대신 입고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된다. 자, 그 전에 저희의 옷을 바꾸어 입고 도망을 가셔야 됩니다 라고 아래는 장면이죠. 자, 왕건이 쉽게 내주진 않았겠죠. 왜냐하면은 내 이렇게
비굴하게 죽을 바에 장렬하게 죽겠다라고 했지만 신성경은 폐하께서 살아남으셔야 고려의 사직이 이어진다라고 해서 망건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자, 신승겸도 전사를 하게 되고 김납 그리고 전의갑 형제들도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공산 전투에서 비롯한 여러 지명이 있는데요. 대구에도 현재 이 지명이 있습니다. 자, 왕건의 군대가 싸움에서 진 고개를 파군제라고 부르고 있고 왕건이 결국 간신히 탈출해서 비로소 마음을 놓은 곳을 안심동, 예, 안심동이라고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산 전투 이후 굉장히 고려가 시무룩해져 있죠. 하지만 고창 전투에서 전세를 완전히 바꿔 버립니다. 고창 오늘날 안동인데요. 여기 안동 보일 겁니다. 자, 930년에 벌어진 이 안동 전투, 고창 전투에서 백제군을 대패합니다. 여기서 유금필이라는 장군이 활약을 하게 되고 이때 안동 호족 출신이었던 권씨, 안동 권씨 이 집안이 고려 왕건을 돕게 되죠. 그래서 현재도 이 권씨 집안이 여기 아직도 위치하고 있어요. 이쪽 집성촌이. 자, 아무튼 이 고창 전투에서는 고려군이 대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안동 차전 놀이인데요. 고창 전투 때 사람들이 견원을 낙동강으로 밀어넣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고 팔짱을 낀 채 어깨로만 상대편을 밀어내는 이런 게임입니다. 자, 아직도 이 놀이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고창 전투에서 대패한 백제는 이후 다시 고려에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때 후백제의 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935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견원의 나이가 거의 70세를 넘었어요. 그래서 자기 다음 왕위를 넷째 이복동생, 자,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넷째 금강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럼 첫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신검은 불만을 품고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 신검, 둘째 아들 용검, 셋째 동생이었던 양검 등을 비롯해서 난을 일으켜 넷째 금강을 죽입니다. 죽이고 자신의 아버지 견원을 금산사라는 절에 유패를 시켜요. 자, 유패를 시키고 나서 이 견원은 열이 받겠죠. 그래, 어떻게 하느냐? 자, 고려한테 밀서를 보냅니다. 나 항복하겠다. 고려에 귀순하겠다. 라고 해서 이 고려의 왕건이, 이 견원이 나주에서 배를 타고 고려에 올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쉽게 오진 않았죠.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신검이 자기 아버지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는데, 결국은 견원을 잡지 못하고 이 견원은 고려를 항복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비슷한 시기에 935년쯤에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도 이제 더 이상 이 신라는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고려 왕건한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신라도 고려에 항복을 했고 이제 한반도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고려와 후백제뿐이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고려군을 필두로 한 거의 한 10만이 넘는 대군이 왕건, 견원이 일리천이라는 곳으로 진격을 하게 되고 이에 신검군들이 이 일리천에서 고려군을 막지만 결국 여기서 후백제군이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검을 비롯한 후백제의 신하들, 장수들도 항복을 하게 되고 결국 936년 후백제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지도 보시면 여기 후백제 지역을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고 신라 또한 항복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935년에 그리고 일리천 전투에서
어백제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정치 참여의 세력이 확대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 문화 발달의 계기가 된 것이며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뿐만 아니라 발해의 유민까지, 이 발해도 거란의 이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발해 유민까지 후술을 하게 되면서 민족 통일이 완성되었다라는 이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지도로 표시한 그림이죠. 이 그림 잘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려 태조 왕건이죠. 고려 태조의 정책과 태조 이후 광종, 성종의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